이게 뭐야?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다니.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개고생이네. 그래서 도도이는 어떡할 거야? 프로포즈. 미쳤어? 경호원도 모자라 결혼을 하게? 세상의 포식자인 데몬이 하찮은 인간이랑 결혼하는 건 육식주의자가 돼지랑 결혼하는 거랑 같다고. 다른 동물들이 이런 기분인 건가? 미안하다. 돼지, 닭, 아주 가끔 소들도. 깊게 얽힐 필요 없어. 난 그냥 부름 떨뜰 때까지만 잘 버텨서 원래 완벽한 나로 돌아가면 돼. 드디어 다 했네. 도도이가 프로포즈한 거 이사장 맞지? 진짜 진정하고 우리 칼부터 좀 내려놓을까? 이 여자 진짜 또라이 아니야? 참으로 시기 적절한 네이밍일세. 당장 만나! 야밤에 선글라스는 무슨 연예인 병이라도 걸린 건가? 걸렸지. 덕분에 너무 유명해져서 안 걸릴 수가 있어야지. 모자이크가 에러네. 조회수를 높이려면 내 얼굴을 깠어야 이유가 뭐야? 빛의 속도로 거절한 이유. 아 물론 내 사회적 위치가 부담스러웠겠지. 넙죽 받아들이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. 이해해. 난 쿨하니까. 그래도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. 말했잖아. 난 독신주의자라니까.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. 됐네. 그럼 이제 없던 일로. 이런 흑역사를 없던 일로 해준다니 아주 고맙네. 이미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았지만. 그러는 너야말로 왜 하필 나야?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날 콕 집은 이유 말이야. 설마 진짜 그런 건가? 그 왜 영화처럼. 뭔 말이야? 인간은 원래 잠꼬대할 때 진심이 튀어나온다며. 진심 아니라니까? 그럼 이유도 설명 못해 충동적인 행동에 내가 왜 맞장구 쳐야 되는데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할 상대 원하면